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타입 W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컨텐츠를 선보일까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밤에 갑자기 스파이더맨을 꺼내서 좀 가지고 놀았거든요. 포징을 지으면서 그러다가 필이 꽂혀가지고 하나 더 꺼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개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포징을 짓다 보니까 스파이더버스가 됐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많은 분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친 김에 나머지도 다 꺼내서 한번 총출동을 시켜보자, 뉴타입 W 스파이더버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다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세팅하는데 거의 한 반나절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사실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지금 일단 급한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완전히 뽐뿌가 엄청나게 오네요. 네, 일단 여러분 보고 계신 건 이제 톰 홀랜드 MCU의 스파이더맨인데요. 이건 플래시백 헤드인데 아무튼 이렇게 포징을 지어가지고 각각 스파이더맨마다 다르게 포징을 지어서 만들었고요. 자, 전체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뺄게요. 야,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입니다. 바로 이게 제가 몇 개인지, 잠깐만 몇 개인지 세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있던 것까지 다 꺼내봤어요. 일단 무비판도 꺼내보고 반다이 마블 레전드 마펙스 할 것 없이 아무튼 있는 것 다 꺼냈습니다. 뭐 토이비즈 옛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징을 지어서 해놨더니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도 너무 즐겁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야 이거 풀어야 되나, 이거 다시 박스에 넣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요거 요대로 전시하고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일단 소개는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진 몇 장 찍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앞에부터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도 아시는 스파이더맨의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짜잔. 네, 각자의 어떤 스파이더맨의 특성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신경 써서 지은 포징이 되어 있죠. 이거 정말 앤드류 가필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정말 오랜만에 꺼내보는데, 이거 디럭스 세트라고 해가지고 마펙스에서 나왔던 건데 굉장히 지금은 희귀하죠.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 건데 이 두 개는 굉장히 요즘에 구하기 힘들죠. 스탠드와 여러 가지 이제 포징을 이용해서 이런 샷들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중복이 돼도 이 여러 개 다 해놔도 너무 멋있네요. 예. 이게 배경지가 모자라네. 스파이더 우먼, 예, 마블 레전드고요. 뭐 마펙스 제품도 보이고, 스파이더 걸도 있고, 예, 슈페리어도 있고, 뭐 홈커밍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이제 토이비즈에서 나왔었던 옛날에 심비오트, 예, 나이트 몽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아이언 스파이더, 저거 아마 한정판일 거예요. 반투명 돼 있는 거. 이렇게 해놨는데 뭐 포징도 잘 나오고, 리볼텍도 있네요. 미안해, 리볼텍 좀 섭섭할 뻔했네요. 네, 저기 끝에 마일스 모랄레스 스파이더맨은, 네, 제가 이제 대충 색칠해 놓은 거라서 이제 도색만 해가지고 커스텀 해 놓은 거라 굉장히 허접합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세요. 네, 빨리 마펙스에서 나오면 같이 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네, 이거 스파이더맨 2099 이것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스파이더맨 샷 한번 찍어보려고 남겨놓은 거고요. 다 리뷰는 못할 것 같고, 예, 나중에 다 한 방에 또 리뷰하는 날이 올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세상 즐겁네요. 여러분 역시 취미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하나 주 팁을 드리자면, 정말 긴 스탠드에다가 몇 개를 연결해가지고 약간 트리처럼, 트리가 뭐지? 트리 나무죠, 나무. 나무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는 베이스는 이렇게 하나인데, 예,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요거 살짝 빼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스파이더맨 트리 어떻게 되면 안 되나. 자, 일단 간단한 거부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예, 요게 검은색 베이스예요. 검은색 홈스테이지 베이스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개 정도 연결해 가지고 요렇게 세트로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얘도 이제 두 개죠. 두 개 요렇게 해서 심비오트 뛰어가는 거 뒤쪽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칼렛 스파이더맨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시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여기 스파이더 걸과 스파이더 우먼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다가 한 개, 두 개 꽂아놓고서 이렇게 세 번째는 이게 홈커밍, 홈메이드 슈트 이렇게 꼽아가지고 최대한 좁은 곳에서, 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요거 살짝 치우고 어우, 잘못하면 우두둑 떨어지거든요.
살짝 치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판이 하나예요. 판이 하나고 연결은 세 개가 다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한 개에 연결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옆에 꽂아주고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 줬고요. 저 뒤쪽에 아이언 스파이더는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요거 핵심. 요거 하는 게 나오죠. 이렇게 두 번째 연결돼서 뒤로 뽑아가지고 슈페리어 스파이더맨과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이거 마블 레전드 두 개 연결해 줬고요. 이쪽으로 연결, 이쪽으로 연결돼서 여기 하나 잡아주고 두 개 잡아주고, 예, 이렇게 돼가지고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요 베이스 하나에 마치 나무처럼 이렇게 전시가 되게끔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리볼텍 스파이더 그웬과 스파이더맨인데 요건 하나에다가 두 개를 꽂아줬어요. 이렇게 뒤쪽에 보게 되면, 예, 이렇게 돼서 꽂아주고요. 높이는 대부분 좀 높은 것들을 좀 정해놓고 중간에 좀 끼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여기 사이사이에 안 보이게끔 카메라를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겹치는 거 없죠? 왜냐면 이게 화면에 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또 안 겹치죠. 그죠? 겹치지 않는 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 이렇게 빼가지고, 네, 이게 자기가 포지셔닝 해놨던 거를 기억해야 돼요. 예, 다 나오죠. 스칼렛도 나오고 심비어트도 나오고 두 개짜리를 이것도 다 생각을 해가지고 머릿속에 구상을 해야 돼요. 무작정 그냥 세우면 절대 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베이스도 큰 자리 차지 안 하고 다 화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톰 홀랜드 이렇게 MCU 스파이더맨 이렇게 놔두면, 네,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없이 다 화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와, 아, 네, 여기 몇 개의 스탠드가 쓰여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는 거 막 총출동 시켜가지고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시기에 괜찮나요? 아, 괜찮죠? 괜찮다고 믿습니다. 괜찮으리라. 저도 지금 해놓고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와, 집에를 못 가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거 이대로 전시하고 싶긴 하지만 아, 조금 골치가 아픈 세팅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감사합니다.